저 초등학교 때첫 선생님이 확실하게 벨칸토를 아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내가 고음을 내는 게 너무 쉬웠어요. 선생님은 항상 여기서부터 라부터는 A부터 이빨을 때릴 준비하라고 했어요. 숨 쉬면서.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전공자들도 A음을 완전하게 못 내고 학교를 졸업한 사람 많아. 우리는 이 라를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 그냥 이빨 때릴 준비하면 돼, 뒤에서. 이거 준비하면 돼. 근데 막 넓혀버려. 절대 못 낸다고. 바로 시작. 앞니빨만 안 놓치면 돼요. 시작. 그렇지. 뭐 살짝 알아야겠어요. 네, 쉽진 않지만. 진행을 해야 돼. 소리에 진행이 있어야 돼. 멈춰있지 말고. 입 안에서 이빨에다 에너지를 점점 써주는 거예요. 날카롭게. 시작. 잡았어요, 다시. 뒤에. 다시 한 번. 더 여기를 쓸 준비. 여기. 여기를 쓸 준비 못하면 걸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공간을 쓰라는 게 여기가 영향권으로 들어오게. 소리는 여기 있고, 내가 여기 영향권으로 소리 넣어버리면, 이렇게 돼버리거든. 여기는 영향권. 충분히 하실 수 있어. 시작. 그렇지. 지금은 이제 여기 행경막에서 이렇게 돼야 돼요. 행경막에서만 이렇게 행경막에 날개가 숨어 있는데 고음이 되면 이 날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야 돼. 옆으로. 그렇죠. 네. 옆으로. 이렇게 붙어야 돼. 이게 아랫배까지. 이게 안 되게. 그러니까 여기서 잡고 있어야 돼. 날개를 잡고 있어야 돼. 못 잡고 있으면 이렇게 돼. 그러면 이제 소리가 이게 진행하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네, 네. 그렇지. 계속 그렇게 있어야 돼. 아랫배로 힘이 빠져버리면. 덜 든 건 확실히 몸에 힘이 들어요. 소리를 그렇게 내. 이것만이 그 행경막 근육이 단련이 되고 내가 그 동안 이제 고음 낼 때 막 아랫배로 힘준 거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행경막 쪽으로 쫙 올라와야 돼. 이렇게 힘준 것이 이렇게 버텨줄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버티고 숨은 앞으로 나가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훈련할 때 집에서 이 가슴을 쥐어 짠다는 느낌 받아보면 아래로 안 내려가요. 이렇게 돼. 해보세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우리는 초등학교 또 학교 교육이 배에 힘주라고 네. 하니까 고음을 못 내는 시스템이에요. 치는데 너무 시스템으로. 오래된 습관이라 자꾸 자동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몸에 힘이 들어가고 배에 힘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숨을 쉴 때 고음에서 이 명치끝 있죠. 명치끝이 답답해져옴을 느낄 때까지 숨을 쉬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동시에 입하고 그 답답함하고 동시에 입하고 시작. 그렇지. 그게 꺼지면 안 돼. 그게. 발음 돌려볼까? 네? 작게.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작게 이 음을 듣고. 몰라요, 선생님. 이 음을 듣고 입으로 이걸 여기까지 끌어요. 어떻게 되지, 선생님? 네, 네. 다시 여기가 더 답답해서 올 때까지 숨을 쉬어야 돼. 더 올라가야 돼. 이 음정까지 숨을 쉬어요. 아, 네. 진짜 어렵다. 시작. 그렇지. 맞아.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삼옥타브 이 삼옥타브 이 레 음이 디 음이 어려워. 근데 이걸 내면 또 이게 더 쉬워. 어, 이게 어려워요 이게. 레 음이. 삼옥타브 레가. 그다음에 삼옥타브 레 샵은 더 쉬워. 네. 선생님 그 플루트 고음 내는 소리 같아요. 선생님 소리 완전히 그게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듯이 노래를 하는데 이제 성악은 고음이기 때문에 가성화 되잖아요. 이 가성을 이제 그 육성 위치로 끌어오는 거죠. 가성을 가성대로 놔둬버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육성 위치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 소리를. 그러니까 이게 믹스 보이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구 전환, 뭐 믹스 보이스, 그 같은 음이에요. 소리로는. 믹스 보이스 하면은 우리가 오해하기를 믹스 섞는다는 느낌을 맞아요, 받잖아. 맞아요. 그래서 자꾸 선생님들도 가성으로 시작해서 육성으로 섞는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은데 위치를 육성의 위치를 잡아오는 거예요. 어디냐면 가사의 위치. 가사의 위치로 오는 거야. 어디로 소리를 섞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소리를 섞을 수가 없죠. 가성이면 가성이고 육성이면 육성이지. 어떻게 섞어? 이게 초능력이야. 초능력이야. 그거 못 섞어요. 소리를 섞는다는 것은. 근데 점차 이제 가사 위치로 오면 그게 육성화 되는 거죠. 소프라노들 안 그러면은 그 엘토 가성으로 노래하는 사람들, 네. 카운터 테너도 네. 마찬가지고. 네. 이제 이게 가사 위치로 못 왔잖아요. 이 자음의 위치로 이 소리를 끌으면 그게 진성화 돼요. 가성에 토 이렇게 돼. 삼목 타고 돌아가도 이렇게 와야 돼. 육성 위치로 와야 돼. 육성 위치는 어디냐면 자음의 위치. 이게 가장 쉬운 거예요. 믹스 보이스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카운터 테너도 그렇고 소프라노도 그렇고 나의 살던 고향을 한다면 가성으로 노래하면 나의 살던 발음의 위치까지 못 왔어. 자음의 위치까지. 자음의 위치까지 소리가 가져와야 돼.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나 가성 여자들이나 카운터 테너들이나 발성이 단단한 소리를 낸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거 훈련하는 거야. 이거 굉장히 어렵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자음의 위치로 소리를 가성 끌어오는 게 그게 진성화 되는 거예요. 어떤 건 아시겠죠? 네. 여기서부터 제가 육성으로 했고 중간에 어디서부터 가성으로 바뀐지 봐보세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어디서부터 가성으로 바뀌었어요? 시도. 그쵸. 근데 그 시도 이렇게 하면 다 편하니까 네네. 시도 발음의 위치로 소리를 가져오는 거죠. 이게 효과적인 그 성구 전환의 방법이에요. 내려올 때도 도시라솔파미레도 도레미파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확실하게 가사 위치로 못 오면 그 가성이 가성으로 끝나요. 솔 우리는 이거 훈련하는 거야 결국은. 먼저 잡으면 좋고 솔 이렇게 잡으면 좋고 다 가사 위치로 못 그러니까 목이 걸려. 소리 진동이 발생되잖아요. 그럼 이걸 증폭하는 위치로 와야 되는데 그게 자음의 위치, 가사 위치. 좀 굉장히 좋았어요. 이거는 이제 이거는 굉장히 쉽죠. 이거는 삼옥타브도는 이렇게 삼옥타브 이삼의 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다 이제 도 내려고 하면 이거는 중음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고음 가수는 사실은 이 삼옥타브도는 그냥 입만 벌리면 나와야 돼. 지난번 제가 답변 드렸죠. 네, 톡으로. 네. 어쩌다 이 도가 걸리고 어쩌다 안 걸리면 네, 그건 훈련이 안 된 거야.
그냥 그 일상생활 아침에 눈 안 뜨면 눈 뜨고 바로 사모타불이고 못 내죠. 목이 풀리지 않았으니까. 네네. 근데 이제 오후가 되면은 그냥 입만 벌리면 이 도가 나와야 돼. 고운 가수는 그렇게 훈련이 돼야 돼. 근데 사모타부 도가 한시가 목표인 사람들이 많아 대부분. 그쵸. 이게 목표가 아니거든. 그냥 지나가는 의미예요. 테너하고 소프라노가 이 도를 못 내면 고음 가수가 도를 못 내면 하이시를 못 내면 고음 가수가 아니야. 바리톤이랑 매조해야 돼. 하이시를 못 내고 오페라들이 이 상사부 하이시 이상을 하잖아요. 그리고 F를 해야 되니까 F를 내기는 어려워요. 노래 중에는 또 이게 나아요. 근데 밤의 여왕 아리아가 그 고음도 어려운데 진짜 해결돼야 될 것은 그 빠른 음 이동이 있어요. 네. 이게 해결 안 되면 그 노래 못 불러. 그거 어떻게 되는 근데 다 음이 다 뭉개버리거든. 근데 쌤은 이거 할 수 있어요. 얼굴을 잡았기 때문에. 몸으로 노래하는 사람이 절대 못 해요. 이렇게 끝나버려. 입으로 하니까 그렇지. 잘 조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고 노래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노래하는데 다른 게 뭐냐면 우리가 말은 이 말하면서 소리에 여러 가지 그 음정이 섞여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주파수가 얘가 공존해 있어. 우리 말하는 것은. 노래는 다른 게 뭐냐면 그 음정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음정을 표기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음정의 피치에 집중돼야 돼. 집중이 돼야 돼. 그 사람 실력이야 그게. 집중. 근데 터 이렇게 내면은 주파수 여러 개 지금잖아요. 터 이것도 도고 터 이것도 도란 얘기야. 근데 그래서 그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놀라운 사실인데 제대로 된 음정으로 노래하는 성악가들이 거의 없어요. 남자 테너라고 손에 뽑아 분들도. 손에 꼽아. 남자 테너라고 하면서 노래 부르는 거 들었는데 제가 다 플랫되는데 왜 맞아. 저거 힘으로 막 밀어붙이는데 소리 이상한데 이렇게 그 선생님이 김세일 선생님 보라고 말씀하셔서 들었더니 완전 다르죠? 너무 좋은 거야. 완전 달라. 진짜 이분 테너 그리고 제가 발견한 건데요 선생님 말하는 소리랑 노래하는 소리가 너무 차이 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노래를 잘못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맞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가성을 내 진성으로 훈련하는 뭔가 거예요. 뭔가 잘못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말할 때는 분명히 이 사람이 소프라노 소리인데 목소리만 노래만 하면 여기로 먹고 여기로 같이 이만큼을 같이 쓰더라고요. 목을 잡아요. 그러니까 목에 걸려 있어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대로 내면 소리가 진짜 이쁜 사람인데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 사람 말할 때 제가 들으면 정말 예쁜 소프라노 소리다. 너무 예쁘다. 근데 노래만 딱 하면 딴 사람 목소리로 나오니까 이 사람 이거 아닌데 제가 이 사람 소리 이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이 그래서. 들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말하는 소리랑 목소리가 같단 말이에요. 그게 실력이에요. 성악가들 중에 선생님도 말할 때는 분명히 이분이 톤이 높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노래만 하면 바리톤으로 노래를 하시는데 저 사람 저 소리 저 사람 목소리 아닌데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베이스 있잖아요. 로우 베이스도 맞아요. 우리나라 성악가 중에 한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 강의할 때는 소리 들어봤거든요. 그 소리 아니야. 노래만 부르면 완전 소리를 밑에다 깔아버리거든. 네, 몸으로 막. 전혀. 듣기 싫어요. 근데 그 소리 계속 듣다 보면. 근데 말만 하면 다시 그 사람 목소리로 나오더라고요. 맞아. 이상하다 하다가 요새 관찰을 해봤더니 정말 노래 잘하는 사람은 말소리랑 노래소리가 똑같아요. 그렇죠. 그 빛깔과 느낌이 같아요. 말은 엄청 밝게 하는데 소리가 딱 이렇게 굵어지면 제가 저 사람 땡 이렇게 안 들리더라고요. 맞아. 이 사람 땡 이렇게. 그러니까 유튜브는 사실은 그 음향도 굉장히 잘 쓰는 사람들도 그죠. 있어요. 그래서 울림 쓰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반드시 콘서트를 가서 그 사람 소리를 들어봐야 돼. 근데 김소리 교수님은 유튜브로 들으나 홀에 들어가서 들으나 똑같아요. 선생님 소리 너무 좋더라고요. 똑같아요. 말소리랑 노래소리랑 똑같아요. 같은 사람인 거가 딱 이렇게. 그러니까 표현이 굉장히 깔끔하고 좋죠. 맞아요. 성악 교육이 그러니까 내 말소리보다 두꺼워지면 안 되거든. 공간에 나가서 소리가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가 공헌한 것은요. 우리가 유럽의 본토 소리를 좋은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줬다는 거야. 유튜브를 통해서. 잘하는 사람들 소리를 비교해서 들으니까. 근데 유튜브가 있기 전에는요. 다
어리사랑 이렇게 노래 불렀다고. 어리사랑 이런 내 소리가 있는데 내 소리를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성대 다 버리고 일찍 성악과 수명이 끝나버려요. 내 소리로 내 목소리로 노래를 안 하니까. 프레니 선생님이 그 마스터 클래스 하는 걸 몇 번 봤는데 계속 그 얘기예요. 그 소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네 나이에 여러 개가 많지만 너는 길게 못 가. 딱 이렇게 딱 잘라 말씀하시더라고요. 먹지 마. 앞으로 보내. 여기 뒤로 못 가. 막 앞으로 보내. 계속 하는 거예요. 너 오케스트라에 파묻혀 땡. 막 맞아. 이렇게 계속 땡. 막. 웅장한 소리를 내면요. 오케스트라 그 소리를 못 들어요. 날카롭게 쫙 내줘야죠. 공간에 나가서 그 소리가 얼마나 에너지를 발휘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소리 오케스트라 못 들어요. 이렇게 나가지. 직진력 있어야 돼, 소리가. 근데 여기서 다 퍼져버리거든. 그리고 내가 쏠 이렇게 냈는데 선생님들은 아우 그 소리 내지 마. 생소리야. 쏠 이렇게 내라고. 맞아요. 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 맞아요. 그래서 자꾸 소리 납작하다. 조금 더 풍성하게 내라. 입을 더 벌려. 근데 입 벌리면 바로 피치 떨어져서 입을 너무 크게 벌리라고 하니까 불편하다. 내 소리가 공간으로 나가서 어떤 소리가 될지를 음향에 대해서 아는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중요해요. 공간 음향을 모르는 선생님한테 배우면은 두세 평에서밖에 노래를 못해.